안녕하세요, 루찔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SSD 840 모델의 펌웨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40 모델의 현재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SSD Z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합니다. 현재 펌웨어 버전이 DXT06B0Q라는 펌웨어 버전입니다. 그러는 삼성 매지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단부에 있는 펌웨어 항목에서 해당 모델을 확인합니다. SATA SSD 840 펌웨어입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DXT09B0Q입니다. 현재 SSD에 적용된 버전보다 업데이트된 버전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ISO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USB 부팅 디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유넷 부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후에 실행을 하면 조만한 창이 떴습니다. 디스크 이미지 ISO 파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다운로드 받은 펌웨어 파일을 일기해주고 USB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현재 F 드라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OK 누르면 USB 드라이브가 만들어집니다. 빠져나오고 재부팅 한 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USB로 부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 DXT06B0Q입니다.
오늘을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파워 사이클. 품의 업그레이드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품의 버전이 마쳤다고 합니다. SSDZ 프로그램으로 품의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XT06B0Q입니다. 기존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840 펌웨어 업데이트 후 펌웨어 버전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떠서 전원을 끈 후 다시 재부뚱이에 SSZ 프로그램 네이션 프로그램 도 상태에서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Z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업데이트 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 란에 DXT09B0Q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업데이트 되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삼성 매지션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매지션 프로그램입니다. 드라이브 디테일즈 항목에서 펌웨어 부분에 DXT09B0Q라고 디스플레이입니다.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스 상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 상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DXT09B0Q 펌웨어 최신 버전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상으로 삼성 SSD840 모델의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